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실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2차전지 섹터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물론 이제 지난주 좀 양회를 좀 시작을 하면서 좀 시클리커 관련된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, 특히 이제 소재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꾸준한 상승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관련돼서는 사실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2차전지 소재주 관련돼서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테슬라와 관련돼서 이제 자체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실망은 좀 있었습니다. 특히 이제 반값 관련된 뭐 전기차 얘기가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안정적인 공급이라든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배터리의 내재화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소재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뭐 양극재라든지 뭐 동박 관련된 분명 이런 쪽에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KLX 300 지금 이제 소재 지수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사실 좀 아웃퍼포먼스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지난달 1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거의 한 10% 정도 오르면서 사실은 지금 지수를 좀 아웃퍼포먼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소재 관련된 쪽, 2차전지 소재 관련 쪽은 계속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여기에 지금 3월 달에 좀 두 가지 지금 법안이 있죠. 특히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는 IRA 관련된 부분이 있죠.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세부 법안이 지금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, 물론 유럽에선 CRMA 관련돼서 3월 14일에 뭐 초안이 나온다고 합니다. 이와 관련된 배터리 쪽 관련돼서는 특히 폐배터리 쪽을 움직였습니다만 오히려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지금 선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움직이지 않은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큰 계약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테슬라랑 좀 LNF 관련돼서 계약도 있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삼성 SDI와 지금 이제 GM 간의 계약이 좀 상당히 큰 것이 나왔습니다. 바로 이제 약 한 5조 정도, 최대 5조 정도에 좀 예상이 되는 연 50기가와체 미국의 지금 합작 공장을 짓는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요.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, SK온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소극적인 투자를 한다는 좀 평가가 좀 많았었습니다만 IRA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GM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1에서 3 공장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좀 건설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4공장까지 맡기기에는 조금 자금에 좀 부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삼성 SDI와 지금 이제 협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보면 이재용 회장이 좀 방문을 하면서 약간의 좀 삼성전자 그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에서 배터리도 상당히 좀 힘을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좀 호재성 뉴스를 계속 나온다는 점, 2차전지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도 한번 2차전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로 사실 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? 네, 일단은 좀 대주전자재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뭐 음극재 시장까지 좀 내려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전기차 주행거리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끄메 소재라고 불리는 음극재에 실리콘을 첨가한 지금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회사가 지금 이제 R&D를 통해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상용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실리콘 음극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19년에 4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만 지금 2030년에는 146억 달러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%대 수준의 지금 이제 1세대 실리콘 양극재를 양산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연산 지금 2,000톤 정도 규모의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만 톤으로 지금 5배 이상의 지금 캐파를 늘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에 2027년까지 5%가 아닌 7% 2세대 실리콘 음극재를 좀 생산한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기업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2세대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경쟁자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비장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좀 고개를 들면서 이제 좀 존재감을 좀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저는 공략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주 전자재료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